여보, 반찬이 이게 다야? 어? 아,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 없다고요. 밥 다 먹으면 주말이니까 애들이랑도 좀 놀아주고 이따가 심부름 좀 하세요. 알았죠? 응. 아빠, 이리로 와! 안 돼. 심부름 나온 거잖아. 엄마가 사오라는 것만 사와야지. 싫어! 마법의 공주 사줘! 절대 안 돼. 그리고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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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줘! 사줄 수 있잖아!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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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사줄게.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응,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아빠 폰으로 유튜브 봐도 돼요?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 1 더하기 1은 뭐야?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와, 여보 이거 봐봐. 내가 SNS를 보는데 여기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 여기 요즘 연인들끼리 자주 가는 데이트 코스래. 여보, 여기 거기잖아. 10년 전에 골목길에 있는 빵집. 예전에 같이 갔었잖아. 어? 여기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어. 에이, 아니야. 그때 여보가 맛있다고 허겁지겁 먹다 커피 쏟은 거 기억 안 나? 어, 기억 안 나. 응? 아닌데? 누군데? 맞는데? 그때 같이 갔었는데? 전 여친이구나. 나가. 당장 가자! 어? 아빠, 왜 여기서 자? 미아야, 방이 너무 더웠어. 나와서 자는 거지. 어? 아빠, 오늘 저녁에 영하 5도까지 떨어진대. 아유, 그래도 춥구나. 아유, 걱정해서 고맙다. 역시 아들밖에 없어. 어? 아빠. 아들. 아빠, 역전점. 그럼 그렇지. 얼마나? 만 원이요. 아, 엄마는 안 주시는 거 알잖아요. 자, 여기 만 원. 감사합니다. 역시 아빠는 조금만 잘 구슬리면 용돈 준다니까. 아부. 어! 역시 내 편 들어주는 건 우리 집 망고밖에 없구나. 내가 걱정돼서 온 거니 우리 망고야. 총. 이 집에 내 편은 없구나. 추워. 여기는 안 되겠다. 창고라도 들어가 보자야겠어. 추워 추워. 오늘은 창고에도 자야겠다. 이게 뭐지? 아! 아, 머리야. 아, 얼마나 잔 거야. 아휴, 꿈이었나? 어떻게 살아계세요? 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화는 풀린 거야? 그럼요. 식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응응. 이렇게나 많이 차렸다고? 당연하죠.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우리 집 가장이신데. 아, 그런가? 아, 맛있게 먹을게. 아버지, 제가 어깨 좀 올려드릴게요. 딸 그럴래? 저도 커서 아버지 같은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아들
다 컸구나. 아, 다 먹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뭔가 이상한데. 얘들아, 기억 못하는 것 같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 돌아왔지? 분명 우리 가족이 맞는데 분위기나 느낌이 왜 이렇게 오싹하지? 누군가 걸어온다. 여보. 오빠. 여보. 오빠. 여보. 오빠. 여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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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당신들 누구야? 어떻게 살아 돌아왔지? 그러게요. 2년 전 그때처럼 죽이자고요. 당신들 내 가족이 아니구나. 이번에도 또 생명보험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뭘로 죽이지? 안돼, 어쩌면 좋지? 그래, 내가 지하실의 그 공간 때문에 평행세계로 같은 곳에 빠진 거야. 그쪽으로 간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돌아왔나? 엄마! 아빠 찾았어요! 돌아왔구만. 여보,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아, 대체 꼴이 왜 이래요? 아빠! 정말 끔찍했어. 아니, 무슨 일인데요, 도대체?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일을 겪었어. 아빠, 이틀 동안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벌써 이틀이 지났다고? 아빠, 아빠가 없어서 진짜 많이 걱정됐어요. 이제 아빠 말 잘 듣고 때는 조금만 쉴게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 당신이 없어 보니까 이제 알겠어.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해주다니. 우리 가족들 정말 고마워. 우리 집 지하에 다른 평행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있는 것 같다. 그곳에 잉여맨은 무사할까? 그리고 그 가족들은 누구였을까? 뿅.
뿅. 좋아요. 안녕.